괜찮아. 안녕하세요, 구운뉴스입니다. 오늘 누설 탐지 왔는데요. 이게 제가 누설 탐지 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시간이 좀 오래 끈 것도 있고, 처음에 영상을 되게 여러 번 찍었어요. 여러 번 찍었는데, 사실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그 누설 탐지기 사용 영상 있죠? 그게 거의 다예요.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차근차근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세요. 여기는 이제 좀 일반적인 현장은 아니에요.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이 이제 이미 질소를 가압해서 게이지를 물려놓고 가신 현장인데 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실내기랑 뭐 연결 부위가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찾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질소를 가압을 해서 압력 게이지를 실외기 쪽에 하나, 그리고 이 배관을 한쪽은 차직립보를 달으셨고 다른 한쪽에는 게이지를 달아서 여기다가도 질소를 넣어놓으신 상태예요.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질소는 실내기하고 실내기 연결 부위 쪽은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사실 어느 부위에서 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 질소 양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실외기 쪽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거고 실내기 아니면 실내기 연결 부위 쪽에서 새는 게 조금 의심이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이거 질소니까 질소 빼버리고 가스를 조금 넣어서 예, 압력을 만든 다음에 누설 탐지기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. 그냥 가스에 게이지 물린 상태고요. 여기 차직립불 요 배관에다가 용접해서 달아놓은 거에다가 그냥 가스 주입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를 주입을 하면 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압력이 지금 뭐 한 80 정도 나오죠. 지금 보통 이렇게 해서 한 100 넘어갈 정도 되면 애지간해서는 저 누설 탐지기로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선 혹시 이 누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게이지나 연결 부위에서 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안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 탐지기는 뭐 제가 사용하는 거 소개를 많이 했으니까 사용법은 그냥 한번 보세요. 일단 이게 부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. 그 상태에서 게이지 이상이 없는지 게이지 연결 부위라든지 딱히 게이지에서 센 것 같지는 않고요. 이런 데서 센 것 같지도 않아요.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기 연결 부위랑 저 실내기 증발기 쪽에서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좀 너무 어둡다. 자, 일단 여기 실내기 부위가 이미 개방이 돼 있어서 편하게 그냥 갖다 대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고압 배관 괜찮은 것 같고요. 저압 배관 배관도 자, 지금 누설 반응 수치를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저압 연결 부위에서 세는 상태네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실내기 쪽에도 안쪽에 또 세는 데가 있으면 이걸 조치를 해놓고 가도 나중에 또 세버리잖아요. 그럼 이제 기껏 수리하고 수리비 받았는데 딴 데서 또 세갖고 그렇게 되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될 수 있으면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. 이거 나중에 괜히 돈 받고 갔는데 또 딴 데서 샌다 그러면 와서 찾아도 또 돈이 들어가니까
고객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은 하셔야 돼요. 꼭. 탐지기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특히 실외기 환경이 뭐 밖에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다 그러면 바람에 자꾸 가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예방책으로 누설 탐지액 같은 걸 미리 주입을 해놓고 가셔도 좋고, 아니면은 이제 다음에 또 셀 수 있다고 고지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셌을 때 가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사용을 하셔야 돼요.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는 이 누설 탐지기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에요. 냉매가스가 성질이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거의 안 나오는 게 괜찮은 것 같고. 혹시 리모컨 있으세요? 네. 코드 꽂혀 있죠? 켜놓으면 이제 실내기 팬이 돌아갈 텐데요. 이 왜 모터도 이게 좀 껐덕거리네요. 아, 일단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 이 바람을 타고 안에서 이쪽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밑에서 대보면 새는 데가 있으면 삑삑하고 울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.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면 탐지가 잘 안 돼요. 제가 지금 소리를 무음으로 꺼놓은 상태거든요.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.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감도가 한 1 정도가 떴었는데 그렇게 한번 뜬 부위는 다시 한번 갖다 대주셔야 돼요. 그래서 다시 1이 뜨는 아주 미세한 누설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냉매가스가 저쪽에서 지금 누설이 되고 있는 게 약간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느껴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누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서 지금 왔던 감도가 제대로 된 누설 반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이것도 하루 종일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일단은 여러 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 이거는 누설 아니고 좀 오동작이나 다른 데서 있는 반응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음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셀 수 있는 부분, 그러니까 실외기라든지 실내기, 그리고 배관 중간중간에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. 근데 여기는 이제 설치된 길이를 봤을 때 뭐 한 그렇게 길지 않아요. 길지 않은데 이거 좀 지금 동백안을 사용하셨고 중간에 연결 부위는 따로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뭐 알루미늄 돼 있는 배관은 5m, 6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5m가 조금 넘어가는 길이면 중간에 한번 연장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누설 부위는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누설이 됐으니까 후레아 다시 내갖고 작업을 해주면 예. 조치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조치한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우리 어떤 가치인데 전파사를 또 암시로 할려
될 수 있으면 짧게 끊어내야지 작업이 편하니까요. 이렇게 카타기 있는 홈을 이용해서 최대한 조금만 끊어내는 게 좋아요. 지금 후레아 플레어 작업을 다시 하는데요. 6mm 부분은 누설이 없었는데도 이게 연결을 다시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풀어내고 플레어 그냥 다시 새로 내는 거예요. 뭐 물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풀고 여기도 다시 작업합니다. 보통 저압배관 이렇게 가스단은 굵은 거를 쓰기 때문에 얇은 게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굵은 거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둘 다 풀러내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요. 아무래도 플레어 부위 누설이니까 플레어 작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야겠죠. 저압부터 항상 연결하니까 고압을 옆으로 빼놓고 플레어링 낸 부분이 잘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손으로 조여 주신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자, 토크렌치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조인 작업을 그냥 잘 안 해요. 이게 되게 왠지 믿을 수 있잖아요.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헷갈리네요. 일단 딸깍 소리는 안 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더 했다가는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토크렌치가 어쨌든 잘 안 걸리더라고요.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놓고 확인을 해야겠죠. 확인은 우선은 냉매를 주입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남아있는 뭐 잔류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설 탐지기가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바람의 영향을 같이 이렇게 해놓고 아까 누설됐던 부위 돌려서 일단은 둘 다 이상 없죠. 이 상태에서 냉매 가스를 주입을 한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. 여기다 대서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나오면 내가 작업을 잘못했네? 작업 다시 해야겠죠. 근데 요 확인을 안 하고 했으면 이게 묻어있는 오일 때문에 나오는 건지 내가 작업을 잘못한 건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.
그래서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실외기 쪽 작업을 마친 다음에 냉매 주입하고 다시 찍어보는 거예요. 현재 실외기 쪽 작업하는 중이고요. 여기 달려있던 게이지 분리하고, 네, 6mm는 또 이렇게 한번 플레어 작업이 돼 있는 걸 다시 거의 안 써요, 저는. 네, 찜찜하거든요. 그래서 새로 작업해서 하면 되고. 지금 실 외기에는 질소가 주입이 돼 있으니까 실 외기 진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걸리겠네. 아무래도 실외기도 작업을 다시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티슈나 휴지로 한번 다 닦아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 부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압력은 충분히 누설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압력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실내 쪽에서 한번 더 찍어볼게요. 실내 쪽에는 아까 이미 저 누설 반응이 없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가스를 넣고 지금 가서 확인해봐서 나오면 누설이 되니까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죠. 네, 이제 이 정도면 이상 없으니까 작업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토출음도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. 네. 뭐 현장에서 좀 오래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인데요. 누설 탐지 제가 하는 뭐 순서대로 그냥 해본 거예요. 전 작업을 거의 다 보여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어디서 셀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. 네.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블로그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. 뭐 처음에 뭐부터 해서 어떻게 하는지 요 과정을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요. 요 그 유튜브 설명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한번 타고 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. 또 우리가 이런 누설 탐지를 하다 보면요,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. 뭐 어떤 분들은 질소를 사용해서 가압을 한 다음에 찾아내는 방법을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형광액을 쓰시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누설 탐지기를 쓰시고 하는데 예, 사실 전부 다 쓸 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유독 자신 있는 스킬로 이제 그걸 주력으로 해서 탐지를 하는 거고 그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셔야 좀 쉽게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. 실제로 뭐 제가 아시는 선배님들 중에는 형광액으로 아주 잘 찾으시는 선배님들도 있고 또 질소 기민을 해갖고 질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딘지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. 누설 탐지하는 방법 알려드린다 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. 예, 저도 여름이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중간에 사실 있어서 한동안 유튜브를 못했어요. 예, 그래서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. 누설 탐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차근차근히 어디에서 새는지 잘 찾아보시고 분명히 냉매가스가 샜다면 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. 네, 찾을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해서 찾아보다 보면 이제 찾는 스킬도 많이 늘고 할 테니까요. 네, 여러분 시공한 현장에서 혹시라도 가스가 누설이 됐다면 우선은 탐지기로 진짜 웬만한 거는 쉽게 찾아지니까요. 탐지기를 하나 저렴한 거라도 준비를 해서 한번 사용을 꼭 해보세요. 예, 추천드립니다. 예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